안녕하세요. 알아두면 꼭 필요한 정보 꼭필TV입니다. 오늘은 많은 분들이 저희 유튜브 방송 장비에 대해 궁금해 하셔서 영상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. 사실 너무나 단조롭고 별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. 첫 번째, 카메라. 카메라는 스마트폰 갤럭시 노트 10 플러스로 영상을 찍습니다. 요즘 스마트폰들은 성능이 웬만한 디지털 카메라 못지않기 때문에 사용에 큰 불편이 없습니다. 저는 영상 편집도 스마트폰으로 하므로 화면이 큰 갤럭시 노트가 편합니다. 두 번째, 조명. 저는 주로 카메라 앵글과 수평 수직에서 그림을 그려야 해서 조명이 스마트폰보다 위에 있으면 그림자가 생깁니다. 닝라이트 조명은 스마트폰 거치대와 거의 같은 위치에 이렇게 장착할 수 있어 그림자 걱정이 없습니다. 그리고 앞뒤로 길이 조정이 되고 아래 위 높이 조정이 자유롭습니다. 또 다양한 조명 선택도 가능합니다. 저는 한 개로 어두워 조명 한 개를 더 구입해 이렇게 위에 설치하고 보조 스탠드 조명도 함께 사용합니다. 세 번째, 마이크. 마이크는 가성비 대비 성능이 쓸만한 보야를 사용하고 있습니다. 핀 마이크로 되어 있으며 핸드폰에 꽂아 사용하면 별도의 배터리가 필요 없습니다. 이 제품은 선이 너무 긴 것이 장점이며 단점입니다. 네 번째, 영상 편집 프로그램. 저는 출퇴근 시간에 편집을 하기 위해 스마트폰 편집이 가능한 키네마스터를 사용합니다. 무료 버전도 있지만 워터마크와 너무 많은 배너 광고가 거슬려 연회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. 월 사용료는 4,200원, 연회비로 결제하면 50% 할인되어 25,000원으로 큰 부담 없이 다양한 효과와 음악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오늘은 저희 유튜브 방송 장비를 소개해 드렸습니다. 혹시 여러분도 유튜브 방송을 준비하신다면 스마트폰은 대부분 있으므로 10만원도 안 되는 방송 장비로 충분히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. 알아두면 꼭 필요한 정보를 핵심만 쉽게 알려주는 꼭필TV. 좋아요, 구독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